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밖에 바람 소리가 너무너무 심하게 들려오네요. 그래도 베란다는 춥진 않아요. 오늘 보여드린 이 아이는 히아신스예요. 요즘 막 히아신스들 많이 나와가지고, 꽃도 피고 향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잖아요. 히아신스 자체가. 그 히아신스 보통 물꽂이처럼 이렇게 키우는 분도 많고, 포트 분채로 사와서 그냥 꽃만 보고 휙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언젠가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꽃파시는 분이 그냥 방그늘 같은데 흙좀 채워서 둬두면 다음에 또 싹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이렇게 해마다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얘가 뿌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뿌리를 항상 이렇게 위에 올려가면서 심는 화초라서 제가 이렇게 네모난 사각 화분, 다이소 1,000원짜리 화분이에요. 화분 크지도 않아요.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가끔 저 베란다 이게 화분다이 밑에 두고 어쩌다 한번 물 한번씩 너무 말라서 죽을까봐 이런 염려가 돼서 물을 한번씩 그냥 한번씩 주거든요. 그렇게 지내면 이맘때쯤 되면 요렇게 새싹이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고 또 꽃도 피워주고 하거든요. 요렇게 히아신스가 향기가 너무 좋아서 뭐 책상 위에다든지 꼭 이게 봄 되면 하나씩 이제 초봄에 키워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초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얘들은 하나씩 또집 향기가 좋으니까 꽃대가 좀 크게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한 해살이처럼 키우다가 이제 보내고 그렇게 하지만은 꼭 버리지 마시고 다시 사게 된다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작은 화분에 이렇게 흙 채우고 너무 거름보다는 마사가 섞인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채워주시고 여기 보면은 마사 많이 섞였죠. 제가 좀 마사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긴 해요. 이렇게 뿌리만 이렇게 묻히도록 심어주셔서 방 그늘에 그냥 이렇게 구석진데 아무 데나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때가 되면 얘들이 또 살아나거든요. 꼭 버리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고 또 다시 올라오는 꽃대도 보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아신스 꽃 사면 항상 이거 꽂혀 있는 이런 설명서가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서 원산지래요. 이거 자생지가 추억과 유희랍니다. 꽃말이 보통 12월에서 3월 개화기 또 빨리 피우는 애들은 화초 전문가들은 좀 빨리 피우잖아요. 거기에 따라 4, 5월까지. 자연계화는 4, 5월이라니까 저는 아직도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색깔도 여러 가지 있죠. 흰색, 청색. 저는 보라색을 키웠었어요. 여기 뿌리가 보라색이죠. 그럼 거의 보라색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물이 마르지 않게 주라고 하네요. 낮은 온도, 꽃이 피었을 때 무슨 꽃이든지 너무 더우면 꽃이 빨리 피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빨리 져버리고. 꽃이 필 때까지는 빨리 피우고 싶어서 따뜻하게 해주지만은 꽃 피고 나서는 서늘하게 해야지만 얘들이 오래오래 꽃을 볼수 있답니다. 원래도 이 히아신스의 향기가 어떨지 제가 아는 향기니까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 원래는 히아신스 요거 막두개 5,000원씩도 팔고 비싸고 팔아봐야 3,000원씩 이렇게 꽃핀 것도 그렇게 팔거든요. 한번 키워보시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해 놨다가 진짜 어쩌다가 물한 번만 한 번씩만 찌그려주면 그 다음에 또볼수 있어요. 저도 요 원래 꽃을 보고 나면 또 흙갈이를 해서 또 내년을 기약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히아신스 꽃 보시고 꼭 버리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